자, 반갑습니다. 좀 이른 시간입니다.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잤습니다. 자, 2022년 5월 24일 새벽 4시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매김.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보는 겁니다. 자, 목매김. 개요입니다. 이제 알겠죠? 개요. 자, 일단은 첫째, 목매김은 건축, 공사할 때, 목통, 먹줄, 먹물을 이용해서 기초, 기둥, 옹벽, 벽 등이 세워질 곳에 표시해 두는 작업을 말합니다. 목매김. 두 번째. 자, 목매김은 도면에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 위치에 1:1의 비율로 실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목매김은 건축 공사할 때 목통, 먹줄, 먹물, 이게 한 세트입니다. 기초, 기둥, 옹벽, 벽 등이 세워질 곳에, 즉 이게 뭐냐, 세로 작업 표시하는 작업이고요. 도면에 축소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 위치에 1:1 비율로 실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목매김입니다. 자, 기준 목매김. 먼저 버림, 콘크리트 또는 밑창 콘크리트 및 슬래브에 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물 주위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행합니다. 세 번째, 기존 건물 외벽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동일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준 목매김, 버린 콘크리트, 슬래브, 즉 수평에 이루어지고요. 건축물 주위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건물 외벽에도 행할 수 있고요. 동일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고층 건물인 경우는 각 층마다 기준 먹 이동으로, 자, 각 층마다 기준 먹을 이동하면은 오차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외부 건물의 기준 참고점을 설치하여 확인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고층 건물인 경우는 각 층마다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오차가 누적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외부 건물의 기준 참고점을 설치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 기준 먹의 이동입니다. 하부층에 기준 먹을 상부 측에 이동시키는 작업이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목매김용 슬래브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코너 4개에 설치합니다.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슬래브를 설치합니다. 자, 기준 먹의 이름입니다. 하부측 기준은 상부측으로 상부측에 이동하고요. 콘크리트 다시는 목매김용 슬래브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너 네 군데 그리고 각 집마다 같은 위치에 슬래브를 설치합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외부 건축물의 기준 참고점을 설치해서 확인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주유자 공구는 KS입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세 번째는 현장 내에서 사용 주유자의 오차 범위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측량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즉, 셀리브레이션을 실시하고요. 기준 먹은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벽체 부위는 마감 먹매김을 고려하고요. 일곱 번째, 골조 공사 중에는 외부에서 트랜시스를 이용해서 기준 먹을 확인합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목매김도 사람이 하는 작업이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 건축물의 기준 참고점을 설치해서 확인하고요. 케이스마크 그리고 사용주자 오차 범위를 확인합니다. 측량기 관리 처치해서 기준 먹은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벽체 부위는 마감 먹매김을 고려합니다. 골조 공사는 할 수 없죠. 외부에서 트랜시스 이용해서 기준 먹을 확인합니다. 자, 먹매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